엉덩이 까고 까불며 방귀 끼다가 엄마에게 맞는 걸로 시작하는 짱구. 하지만 짱구는 방귀가 뭐 어떻냐면서 거울도 맨날 엄마 얼굴만 보다가 자기 엉덩이를 봐서 기분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짱구는 괜히 매를 벌어서 혹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고 보니 거울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자꾸 말 안 들으면 거울 속의 짱구랑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복미선. 짱구는 어린애답게 겁먹은 모습을 보이며 거울 속의 짱구보다 자신이 더 착하다고 어필하는데 엄마는 거울 속의 짱구랑 바꾸지 않을 테니 마당에 잡초 좀 뽑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짱구는 질색을 하면서 괜히 거울 핑계 대면서 잡초 뽑기 시키려는 거라며 도망가는데 짱구가 이동을 하지만 거울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짱구의 모습. 복미선은 짱구를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밖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마당을 쳐다보는데 어느샌가 짱구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짱구답지 않게 말대꾸도 안 하고 묵묵히 말이죠. 뭔가 이상함을 느낀 복미선은 짱구를 말없이 쳐다보고 흰둥이도 왠지 모르게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거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덤덤히 계속해서 잡초를 뽑는 가짜 짱구. 한편 도망쳤던 진짜 짱구는 한참 뒤에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는 짱구에게 잡초 뽑느라 고생했다며 간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짱구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하며 손을 닦는 사이 짱구의 간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울 속의 가짜 짱구. 진짜 짱구가 뒤늦게 왔지만 그릇은 텅 비어있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짱구는 마당 문을 열어보는데 깔끔하게 다 제거된 잡초를 보고 놀라는 짱구. 그때 엄마가 슈퍼에서 양파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짱구는 또다시 심부름을 하지 않고 놀러 갑니다. 신나게 놀다가 저녁쯤이 돼서야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에 놀러온 이슬이 누나를 만나게 되고 우리 집에 놀러온 거냐며 행복하다고 하는 짱구. 하지만 이슬이 누나는 지금까지 같이 케이크 먹고 놀지 않았냐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으로 가버립니다. 짱구는 부엌에 가보지만 역시나 짱구의 간식 그릇은 비어있고 문 뒤에서 자신의 형체를 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음침하게 웃더니 어딘가로 도망가는 가짜 짱구. 짱구는 겁도 없는지 뒤늦게 쫓아가 보지만 가짜는 거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짱구도 들어가려고 하지만 거울에 부딪히기만 합니다. 분한 마음에 엄마의 립스틱으로 거울에 낙서를 해보지만 엄마한테 잡혀서 되려 혼나기만 하죠. 그리곤 엄마에게 잡혀서 끌려 나가는데 거울 속의 짱구는 거울 속의 엄마에게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귀신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두 반대로 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에피소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